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영상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예, 금요일입니다. 기해년 신미월 정사일. 예, 신미월은 어떤 달인가요? 예, 신미월은 아직 뜨겁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화가 9일 동안 영향을 보이던 시기는 끝났고, 을목이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기토가 18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는데 저희는 아마 요 정도에 지금 와 있을 거예요. 을목이 이제 간섭하는 시기고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은 정화라고 하는 다른 것의 어떤 단점을 좀 크게 비춰주는 그런 열기가 떴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정화는 이 미토 속에도 들어있죠. 네, 어쨌든, 예. 재성과 식신이 떠서 일에 대한 어떤 테마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태지, 관대지, 제왕지 이렇게 흘러가니까 좀 셉니다. 예, 힘이 좀 세다고 볼수 있고요. 왜냐면, 예. 아시겠지만, 미와 사는 여름 글자죠. 불을 많이 품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 뜬 게, 예, 또 불이잖아요. 뜨거워요. 예, 뜨겁다는 말은 양음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저희가 껍데기로 쓰는 건 음이지만, 불이라는 거는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영향을 미친 건 정화가 아니라 을목이 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거는 그 필터링이 안 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게 분출이 될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저만 해도 오늘부터 이제 이게 영향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좀, 저 말고도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훅 들어올 수 있어요. 상대방이 훅 들어온다는 말은 말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필터링 하지 않고 훅훅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참지 않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알고 가자고요. 저희는 운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니까, 운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산을 미리 쓰고 준비를 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생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듯이 갑목부터 저는 출발을 하죠. 예, 갑목분들 시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현재 돈 들어올 일도 생기고, 그리고 회사에서의 반면에 어떤 업무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는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매일 있었죠. 예, 매일매일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이 미에서 뭐가 진다고 했죠? 갑이랑 계수가 진다고 했죠. 오늘 하루가 드디어 올게 왔어요. 예, 뜨거운 열기, 이 화라고 하는 곳에서 화기운이 오늘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이 미토에서처럼. 그래서 오늘은 일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는 내가 할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가 상당히 꽉 조이는 날이에요. 허용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뭘좀 하려고 하면은 뭐 예산이 안 돼요. 뭐 혹은 누구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혀요. 딱딱딱딱 막히고 딱딱딱딱 끊어집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래서 좀 힘을 내셔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갑목분들 힘내시고요. 자, 이제 을목분들 하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어떤 시기라고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힘들고, 그런데 이제 미래 하나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화가 커지는 날이니까, 여자분들은 어떤 다른 사랑, 다른 이성의 그런 사랑에 눈을 뜰 수가 있고요. 화가 성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일적으로는 영업적인 마인드에 뭔가 힘을 쓰게 될수 있어요. 가면을 좀 쓴다고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은 요만큼밖에 효용치가 없는 물건인데 이따만큼 부풀려서 외부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적인 마인드에 힘쓰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남녀 공통적으로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을목분들은요, 자식이 뭔가 나한테 또 숨겨요. 그래서 대화가 가족 간에 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병화분들 넘어가 볼까요? 예, 내가 불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병화 정화할 때잘 들으세요. 병화일간 분들은요, 시기적으로는 내가
혹은 나의 자식이, 좀큰 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식구들이 나보다는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식이 좀 굉장히 든든한 식이죠.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 가까이 일하는 동료나 나의 가족들, 함께 일하는 식구들, 혹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거주 중인 장성한 자식들, 집에 있는 자식 포함해서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는 날입니다. 멀리 출장 가는 자식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집에서 아주 그냥, 진짜 엉덩이가 의자에서 안 일어나요. 예,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자식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예,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바쁜 날이에요. 오늘 하루 여유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일적으로. 예, 좋은 날이에요. 결론은. 자, 정화일관분입니다. 정화일관분들은요, 시기적으로는 별로 신묘월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적으로 막히고, 금전도 막히고, 생각도 잘안 풀리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은요, 어떤 날이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같이 일하는 사무직원이나 뭐 현장 직원이나 같이 일하는 나의 동료, 나의 경쟁자, 사업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이사에 고집을 부려요.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심하게 앞서 나가요. 그래서 무리한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본인이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토분도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했어요? 예. 퇴사라던가, 뭐, 인사적인 어떤 교체기가 일어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근데 본인은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뭔가 건이 들어와요. 내가 일 처리를 할수 있는 좀 굵직굵직한 건들이 들어오는데 이 건들이 현실성이 없는 애들이 아니고 내가 다음 달에 이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좀 괜찮은 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업이라던가 어떤 실적제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가 상당히 괜찮은 날입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보상이 이어지는 그런 계약건들, 일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제 이런 것도 예를 들수 있죠. 상담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회사 게시판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상당히 친절했다. 그런 하루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토분들 하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가족분들이 뭔가 이제 사업 구상을 한다거나 일을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번 달은 이상하게 뒷말이 많아요. 본인에 대해서. 저도 지금 기토거든요. 예, 좋은 말들도 있겠지만 이번 달은 좀 피크예요. 거의 최고치예요, 진짜.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 말이 또 자기 귀에 꽂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하루는 또 어떤 날이냐면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만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뭐물한잔 먹겠다. 뭐 어디 나가서 친구하고 잠깐 바람 좀 쐬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영화를 한편 보고 싶다. 그게 안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불금을 포기해야 할수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기토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금일간들 가볼게요. 경금일간, 경금일간 분들은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퍼주는 시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주변에서 일적이든 일이 아니든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셔야 돼요. 회사에서 어떤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라인에 내가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경건분들이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저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는 안 끼어드셨으면 좋겠고요. 경건분들 워낙 순수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또 어떤 날이냐면 회사에서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냥 실적만 딱 내고 내가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윗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윗분들이 저 직원 오늘 괜찮네. 일 정말 잘했어. 회사에 어떤 이름을 높였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혹은 어떤 보상을 받으시거나 게시판이나 메신저에서 자네 한번 이쪽 방으로 건너오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신금분들 가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내가 영업 마인드로 뛰어야 되는 달이고요. 여기 이제 양력으로는 8월 8일까지죠. 그리고 본인을 도와주려고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달, 어떤 상대방들이 나한테 좀 쓴소리를 한다. 그럼 그거를 싫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을 해주러 왔구나라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또 남자분들은 부인이 있건 없건 자식이 결혼하신 분들이겠죠. 자식이 의욕이 많이 떨어진 날이에요.
여자분들한테는 남편이 그렇다는 거고요. 남편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자식의 의욕이 많이 떨어진 날이라서 내가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성적이 잘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식이. 혹은 자식이 취직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가정만 또 제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싱글분들, 가정이 아직 없는 싱글분들은 일적으로 많이 지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힘드시면 주변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좀 바람도 좀 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금이니까요. 자, 이제 임수일간 하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결혼하셔서 자식이 장성한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자식이 잘 풀려요. 일적으로 잘 풀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8월 8일까지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책으로 가게 돼요. 직급이, 그러니까 그뭐 승진 같은 것도 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학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본인이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임수분들은. 근데 저희 카페에는 임수분들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 피드백이 별로 없으셔서 일단 영상에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 글도 올라오고 있고.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로 오시면 돼요. 아래쪽에 링크 있습니다. 기존에 오늘 하루는요, 임수분들은 옛날에 들어왔던 금전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뭔가 팔아야 할게 있으면 팔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금전으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금전적인 흐름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뭔가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당신이 어떤 지분을 파세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집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IT적인 자산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팔라고 이렇게 하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파세요. 괜찮거든요. 팔면 돼요. 그리고 개수분들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개수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요즘 굉장히 다사다난할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처럼 남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몸이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본인이 진짜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정신적으로는 쉴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 금전적으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이나 통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봉을 올려준다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갈 건데 계약을 하겠습니까? 라고 위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헤드헌터 같은 분들이 이제 좀 소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지금 연봉이 어떤 연봉이신지 아는데 거기서는 뭐60%더 높여서 준다더라. 오시겠냐? 준비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소개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개소분들은 오늘 좀 좋은 날이에요. 계속 제가 한동안 좀 개소분들 안 좋은 운 올려가지고 우울한 댓글들만 많이 봤는데 오늘 금요일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소식이 안 들어오더라도 뒤에 가게 되면은 찬바람이 들어올 때 개수분들 좀 괜찮은 일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운세는 개수분들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별 운세 또 촬영을 해봤고요. 이제 토요일 운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천천히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저 수도권으로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출장 그 상담이 걸린 날은 조금 일간 운세를 빨리 올리거나 아니면 좀 많이 늦게 제가 새벽 시간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잘 봐주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